네, 오늘 여기 대표팀 들어와서 첫 경기였는데 좀 다들 몸 상태가 무거워가지고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각자 포지션마다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전진적으로 쉬지 말고 압박을 강요하셨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경기가 좀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전반전에 했던 포메이션은 저희가 항상 써왔던 4-2-3-1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쓰리백을 처음 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집어주셔서 그 포인트대로 하다 보니까 좀잘 괜찮게 된것 같아요. 우선 저 선수단 전체가 일단 좀 아쉬운 상황인 거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 마음 잡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.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 경쟁이기 때문에 또그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은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이렇게 입고 대표팀에 들어와서 뛰어서 정말 저한테도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늘 이렇게 들어와서 뛰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뛰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형들과 아니면 이제 저희 20세 선수들과 뛰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제 재미있으면서 또한 이제 저희는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았던 정면도 있지만 이제 공격수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제 찬스 부분에서도 이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못해줬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당연히 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팀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쉽죠. 저도 아쉽고, 이제 팀 선수들도 많이 아쉬워하고,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, 이제 어떠한 상대랑 하든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느 팀에 가든 이제 감독님의 스타일이 계시고,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, 이제 감독님의 스타일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시고,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볼이 뺏겼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가서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선수들이 모두 맞춰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